우리에게 늘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오니 예비하신 하늘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지금도 아픔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회복케 하시고 나음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이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그 믿음을 따라 주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정진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요셉을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칠 줄 모르는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로 풍성케 하심으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생명에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헌신하는 마음을 따라 주의 뜻을 구하는 새벽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 삶이 복이 되게 하시고 늘 형통케 하심으로 오늘도 주의 영광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나라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16절 말씀에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성경은 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결코 함부로 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성경만의 그런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기준 삼아서 누구라도 교훈할 수가 있고 책망할 수도 있으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고 또한 그 말씀을 또한 친히 증거하도록 허락하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으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약에서도 보면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였다라고 했고 그리고는 오늘 말씀과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하실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친히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오늘날 개혁신학교회 즉 개신교가 생길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기준을 삼았던 내용 중에도 보면 오직 성경이다 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개신교의 종교개혁에서 내세웠던 5대 솔라 즉 5대 오직이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다섯 가지를 표어로 삼아서 그걸 기준 삼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이처럼 개신교의 개혁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직 성경.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또한 이런 성경에 비춰서 우리가 또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맹목적으로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의뢰해왔던 대로 해나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시키는 것이니까 순종해야지 혹은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이니 따라야지 아니면 장로님이 부탁하는 것인데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 저렇게 오래 다닌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옳은 거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도의 순종이라도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라도 사람이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잘못된 주장이 있을 수가 있고 매우 비성경적인 것을 유도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나라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전모 목사의 막무가내식 활동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목사다, 목사의 활동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모처 교회의 세습의 모습을 보면 또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목사 자격에 대한
완전한 해결 없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교회의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그러한 일부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마치 이것은 사사시대를 일컬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그런 시대와 같은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은 그 말씀 스스로가 권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지금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처럼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누리고 있으며 또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지어진 존재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감동하고 있고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을 보면서 지어진 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는 것이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실현되고 있고 앞으로도 실현되어 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심으로 장차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 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듯이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보듯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대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산에 지었기에 홍수의 심판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온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의 땅, 고향 땅을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다 더 큰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또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계시록 1장에서 보듯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했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할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는 자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것이고 그 율법을 묵상함으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고 은혜가 풍성케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증거이고 지금까지 성경 스스로도 그 권위를 증명했으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자주 사람들의 말에 흔들립니다. 더욱이 권위가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의 말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재보지도 않고 판단해 보지도 않고 그 말을 따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바울의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권위에 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당시 교회의 권위에만 순종하려고 했다면 위에 있는 그 사람의 권위에만 복종하려고 했다면 결코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기준 삼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 그 교회의 권위, 즉 사람의 권위에만 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마틴 루터는 성경, 오직 성경을 앞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처럼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생활이 중요한 것이죠. 단순하게 사람의 말 듣는 것을 지나서 그걸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고
바로 그 삶이 바로 형통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과 형통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교훈받게 하시고 책망받게 하시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복과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